안녕하십니까. 안성맞춤 주간뉴스입니다. 안성시는 7월부터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시민에게 10% 할인 혜택을 주는 지정 할인점 제도를 운영합니다. 금연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지정된 할인점을 이용하면 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의 경우 시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 등록하면 6개월간 지정 할인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금연에 성공하면 할인 기간이 1년 연장된다고 하니까 금연 실천을 원하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성 주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안성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2년 농촌협약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2019년 도입된 농촌협약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공모에는 전국 43개 시군이 신청해 안성시를 포함 20개 시군이 협약 대상으로 선정돼 최대 국비 3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안성시는 이번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 정주환경 개선 및 농촌 의료체계 개선, 농촌 경제 활성화 및 농촌 관광산업 고도화, 농촌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건강하고 살기 좋은 안성맞춤 365 행복 농촌을 구현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1중면과 죽산면, 3중면 등 총 3개 면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이들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 시설, 복지, 보건, 의료, 보육, 문화체육 등 취약 분야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공간으로 재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농촌 공간 전략 계획과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보완해 오는 12월경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안성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본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금북정맥 안성구간 생태숲길을 복원하고 칠장산, 금광호수, 서운산 등 3개의 순환 코스를 연계시켜 안성시민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쉽게 걷고 즐길 수 있는 국가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및 국립공원공단 등 16명이 참석했으며 용역수행업체 관계자의 최종 보고 후 관계부서 간의 의견 수렴이 이어졌습니다. 시는 본 보고회를 통해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의 핵심 요소인 탐방노선도와 구간별 탐방 주제도, 주요 부대시설 등을 선정함으로써 본격적인 탐방로 조성사업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한편 본 사업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서 사업을 수행 중으로 각종 인허가 사항과 토지 매입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인 9월에서 10월경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으로 오는 2023년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난 15일 한경대학교 내에서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개원식을 갖고 글로벌 인재 양성에 나섰습니다. 안성시 세계언어센터는 다양한 국제언어교육과 문화체험을 통한 소통 능력 향상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4월 안성시가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6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어센터는 원어민 교사와 한국어 교사, 제2외국어 강사 등 교육 전문가들을 갖춰 영어와 한국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 국가별 언어를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고 정규 과정과 방과 후 과정, 지역사회 연계 과정 등으로 나눠 세부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는 학생들의 외국어 학습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며 다문화 가정과 중도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도 동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포토뉴스입니다. 다음 달 30일까지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가 시행됩니다. 이번 조사는 비대면 방식의 인터넷 조사와 함께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체 산업별로 총 9종의 조사표를 나눠 실시될 예정입니다. 조사 항목은 종사자 수, 조직 형태, 사업 실적 등 공통 항목을 기본으로
사회 변화상과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해 산업별로 무인 결제기기 도입 여부, 배달 판매 여부 등이 포함돼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무자격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행위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성시가 공인중개사 명찰폐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 사업을 전면 시행합니다. 명찰에는 사무소 이름과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성명, 사진 등이 있어 한눈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사무소 외관에는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하고 외부에서도 휴대폰을 이용해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QR코드는 경기도 부동산 포털 사이트의 중개업소 현황으로 연결돼 적정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22일 착공 후 저수율이 높아 공사가 중지됐던 박두진 문학길 수변 데크 조성 사업이 재착공합니다. 올해도 예년보다 비가 자주 내려 금강호수 저수율이 40에서 50%를 유지하고 있어 당초 구간은 사실상 공사 재개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시에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부득이하게 위치를 변경해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습니다. 변경된 사업 위치는 청록들에서 오흥리 가현마을 방향 구간으로 기존 청록들에 조성된 데크길과 연결해 약 0.4km 구간에 데크를 설치할 예정이며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안성시는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 융합캠퍼스와 함께 고용노동부 여성 재취업 과정인 공동주택관리사무원 과정의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동주택관리사무원 과정은 시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협력해 취업 의지를 가진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한 결과 24명 정원에 40여 명이 접수하며 약 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본 과정은 문서관리를 비롯해 자금관리, 결산, 회계와 재무제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며 수료 후 자격증 취득까지 지원함으로써 관련 분야로의 취업이 용이해 여성 취업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알림 게시판입니다. 안성시는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오는 9월경 2차 예술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차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1차에 지급 완료된 자는 제외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자, 또 관내 거주자 등의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1차 지원 대상에서 누락됐던 문화예술인들은 이번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